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이제 레이저 장난감을 한번 제어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 레이저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세싱으로 이제 제어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저 장난감을 갖고 놀려면은 프로세싱을 이용해야 되고, 프로세싱 이용하려면은 당연히 옆에 컴퓨터에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곳 저곳 이동하시면서 레이저 장난감을 갖고 노실 수가 없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레이저 장난감을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다시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아두이노 코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할 건데, 이전에 라즈베리파이나 무선통신 쪽에서 배운 앱 인벤터 2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쪽 코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실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어할 스마트폰을 지금 켜놓은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터치를 해 가지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장난감이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정중앙에 놓으면 이제 이쪽에 정중앙 부분에 표시가 되고, 제가 만약에 옆으로 이동하면은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두이노 쪽이랑 또 서버모터 따로 이제 배터리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터 쪽 전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장난감을 옮기셔서 또 먼 곳에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재료는 이전 시간이랑 이제 비슷하지만은 앞서 이제 서버모터 두 개, 레이저 포인터 하나,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이제 무선으로 이 장난감이랑 스마트폰이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한 개가 필요하고 9V 건전지가 두 개 필요해요. 왜 하나 필요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필요하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서버모터 두 개랑 블루투스를 같이 사용하면은 지금 이제 전기가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9V 건전지 두 개를 해서 하나는 서버모터, 하나는 아두이노랑 블루투스를 주는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회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9V 배터리가 하나, 두 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9V 배터리 여기 연결된 거 보시면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9V 배터리 쪽 그라운드랑 VCC 플러스 쪽에 지금 서버모터, 지금 빨간색, 검은색, 바로 서버모터 쪽에 이제 공급해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9V 배터리를 보시면은 곧바로 이제 아두이노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에 전기가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블루투스 쪽으로 이제 전원을 넣어주는 거고요.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실 점이, 여기 그라운드 선이 이쪽, 이 서버모터 쪽이랑 아두이노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액추에이터 그쪽 배우셨을 때, 그 모터 쪽에 배우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원 사용할 때 그라운드를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그라운드를 연결해야 전류가 서로 이제 순환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라운드를 꼭 연결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중에도 이런 외부 전원을 사용하실 때는 그라운드는 이제 아두이노 쪽에다 연결을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다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잠시 제가 잠깐 전원을 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RSD, TXD, 그라운드, VCC 보이시죠? 그래서 무선 통신 쪽에서 잘 배우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테지만, 여기가 RXD가 이제 데이터 들어오는데 TXD가 데이터 날라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바꿔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두이노 쪽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이 아두이노 쪽에 보시면은 0번과 1번 옆에 TX-RX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블루투스의 RXD를 아두이노의 TX에다 연결해 주시고, 블루투스의 TXD를 아두이노의 RX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VCC 그라운드 연결하는 거는
다른 것과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회로는 이와 같이 수정을 해 주시고요.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두이노 코드는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serial.begin, serial.parseIn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근데 궁금하시는 분들이 이제 블루투스 사용했으면은 되게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했는데 왜 시리얼로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이거 한번 아두이노를 살펴보시면은 이 RX랑 TX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개는 이제 아두이노를 시작할 때이 0번과 1번을 사용하지 말라고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0번과 1번이 이 USB 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USB 시리얼 통신하는 쪽과 서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0번과 1번을 연결하면은 이 USB 쪽 시리얼 통신하는 부분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USB 선을 연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전원을 넣고 이 0번과 1번 쪽에다 하면은 시리얼 통신을 이걸 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시리얼 통신, 바로 이제 블루투스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시리얼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리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봤던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신 방법만 달라진 거예요. 유선을 통해서 선으로 연결해서 그 시리얼 통신으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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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문자 보냈다면은 여기서는 블루투스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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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획 문자 그 보내는 방법이 바뀐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아두이노 코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폰 쪽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쪽 URL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일 하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레이저건 컨트롤러 AIA 바로 이제 앱 인베터 그 파일인데 실제 브라우저 쪽에서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GitHub에다가 레이저건 컨트롤러라는 앱 관련된 파일을 이렇게 올렸고요. 이 올린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경로대로 가면은 그냥 그거를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 로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URL을 입력해 주시면은 앱 인벤터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이동을 했고요. 미리 이동을 했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오면 여기 비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로젝트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앞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비어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import project from my computer를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서 앞서 다운로드한 AIA라는 파일을 여기서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불러오고요. 그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은 빌드 쪽에 누르셔서 앱 하고 provide QR code for APK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컴파일링이라는 그런 창이 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QR 코드가 뜰 거예요. 그럼 이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QR 리더기나 일반적인 다른 이제 앱 인벤터 앱 통해서 이제 QR을 스캔해 주시면은 이제 이 앱이 다운로드가 돼서 이제 설치가 돼요. 근데 이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 시간이 2시간이니까 생성하고 바로 이제 꼭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로 앱을 설치를 했지만은 그 앱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했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락스로 이동을 하시면은 앱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었는지 이렇게 블락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레이저건 컨트롤러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락을 먼저 가기 전에 여기 화면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위에 이제 수평으로 배치하는 어레이즈먼트라는 호라이전트 어레이즈먼트가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캔버스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할 때 쓰이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노티파이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레이아웃 쪽에 보시면은 이런 어레이즈먼트라고 해가지고 배치에 관련된 거 여기서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립 커넥터가 뭐냐면 리스트 피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투스 할때 어떤 블루투스 기기로 연결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앱을 실행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넥트. 얘는 버튼이에요. 얘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이제 블루투스 연결할 때 블루투스 목록 보여주는 리스트 피커고 얘는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끊는 역할을 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 여기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캔버스. 화면에 이제 그리거나 화면에 터치한 거를 인식하는 캔버스. 바로 이제 드로잉 쪽에 보시면은 캔버스가 있어요. 이걸 여기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는 이제 커넥트 버튼 여기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노티파이어죠. 여러분들한테 알림 주는 거. 그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노티파이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노티파이어 연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블락을 이제 이렇게 블락이 아니라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부분 요소들을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고 앞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AI 파일을 임포트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각 속성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속성을 설정했는지.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가 있고요. 블락스로 넘어가면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이제 립 커넥트, 리스트 피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얘는 이벤트 블록이죠. 비포 피킹이랑 얘를 딱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 눌렀는지 그 목록이 뜨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면은 그립 커넥트, 바로 커넥트라고 표시되는 그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 블락 한번 살펴보면은 set lib connect elements 한 다음에 bluetooth client will addresses and names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지금 그 리스트 피커에 해당되는 elements 요소들, 구성 요소들, 목록들을 여기 bluetooth client 1에서 addresses and names 바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주위에 있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bluetooth 페어링한 기계 장치 목록이 여기에 목록으로 표시가 되라 한 거고 만약에 if죠. if 대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하라죠. if not 뭔데 여기서 볼게요. bluetooth 클라이언트가 enabled, bluetooth 클라이언트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true죠. true인데 여긴 not이잖아요. 반대여야겠죠. bluetooth 클라이언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이렇게 notifier로 notify를 주어라. 알림을 주어라. 그래서 Please enable 뭐라고 적혔는데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데 만약 꺼놨으면은 지금 이 알림이 표시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록이 떴을 때 목록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넘어오잖아요. 목록을 클릭하고 화면에 넘어올 때 이제 호출되는 이벤트가 이거예요. After picking. 그래서 살펴보시면 if then 마찬가지로 if then이죠. call 이제 커넥트, 어드레스, 립 커넥트 셀렉션. 그래서 그 선택한 목록 중에서 선택한 값을 기준으로 그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을 시도하면은 시도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제 참 거짓을 이제 이쪽에다 if 문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으면은 커넥티드라는 이제 함수예요. 여기 함수 뒷부분에 있는데 커넥티드는 함수에다가 여기 매개변수로 true라고 전달을 해주면서 호출을 해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connected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개변수. 그래서 그 리스트 피커 관련된 enabled to not get tru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가 매개변수가 true 아니면 false 넘어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연결됐으면 true로 넘어오겠죠? true로 넘어왔는데 not은 리버스 거꾸로죠. 그러면은 false가 되겠죠. 그러면은 enabled false로 한다는 거는 얘그 리스트 피커 목록 설정하는 거를 비활성화 시키라는 거예요. 꺼두라는 거예요. 선택 사용 못하게 막아두라. 반대로 이제 여기서는 여긴 not이 아니라 그냥이죠. 그럼 얘는 그 연결을 끊는 거를 활성화 시켜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딱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when 여기 밑에
버튼 디스커넥트 클릭이면 디스커넥트 클릭 누르면은 이 디스커넥트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여기서 디스커넥트 함수를 호출해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트, 그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연결을 끊고, 마찬가지로 아까 커넥티드라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false로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리스트 피커가 활성화되고 디스커넥트라는 그 버튼이 비활성화 되겠죠? 사용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when canvas 1 하고 드래그드인데,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레이저 장난감을 위로 아래로 좌우로 제어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드래그드라는 이벤트가 바로 여러분들이 캔버스 쪽 그 빈 아래 빈 흰 부분에다 손을 터치를 하고 끌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이때 터치를 하고 끄시면은 샌드 콜 샌드 하면서 메시지, 이 샌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뒤에 있는 값을 매개 변수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join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값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글자, 문자 형태로 변환을 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블럭인데, 여기 있는 애들을 조합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실 텐데, 프로세싱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뭐하고 빈 공간, 뭐하고 빈 공간, 한 다음에 레이저 값, 한 다음에 무슨 계획 문자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거 지금 X에 해당되는 값, Y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가 이제 각각 넣어준 거예요.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먼저 이제 X에 해당되는 값을 백분율로 해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1300 곱하고 1800 뺀 다음에 소수 좀 잘라내고 이렇게 좀 되는데, 다소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 하시면 식을 간단하게 변형하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게 X에 해당되는 값, Y에 해당되는 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넣은 다음에 이걸 조합해서 이 send라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end라는 함수로 넘어가시면은 이 그냥 넘어온 매개 변수를 다시 그냥 블루투스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send text 해가지고 텍스트, 아까 매개 변수로 받은 거를 전달. 그러면은 그 블루투스가 상대방 연결되어 있는 애한테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말은 바로 이제 블루투스 여러분들 그 레이저 장난감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앱을 한 번씩 처음부터 실행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을 켰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커넥트, 디스커넥트 둘 다 버튼 동일하게 생겼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바로 목록 선택해서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얘가 이제 연결 끊는 거. 그래서 커넥트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기계에 이제 페어링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뭐 악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페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기기 연결되어 있는 딱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한번 페어링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 장난감에 해당되는 블루투스랑 페어링을 했기 때문에 목록에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HC06이 지금 이 장난감에 해당되는 블루투스고요. 지금 클릭을 해주시면은 좀 더 시간 걸리는데 기다려주시면은 그 레이저 장난감 쪽 블루투스랑 얘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 디스커넥트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변하고 커넥트가 사용할 수 없게 변했죠. 아까 바로 enabled라는 거를 설정해줬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화면 바로 흰 부분이 모두 이제 캔버스인데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제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없어요. 단순히 이제 이 블루투스 가지고 예전에 저번 시간에 프로세싱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 띄고 100 띄고 1, 100 띄고 100 띄고 0 보낸 것처럼 이 터치를 하면은 그 값에 따라서 이제 그 비슷한 값을 이 장난감한테 보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걸 구현할 수 있죠. 이번 시간 제가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다면은, 지금 원래 그 전 시간에는 제가 프로세싱으로 할 때 마우스를 움직일 때는 그 레이저 장난감 목만 움직이다가 마우스를 드래그 할 때만 이제 레이저 포인트가 켜지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터치할 때 1로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쪽 블록 쪽을 한번 살펴보셔서 만약에 이제 캔버스 드래그 할 때만 LED가 켜지고
딱 손을 떼는 순간에는 LED가 꺼지도록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